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의해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는 노력해야 해요. 저는 어릴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후 그 후유증으로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이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용기를 내어 장애인 단체에 가입해 사회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는 동료들과 함께 장애인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벌였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관련된 통계도 찾아보고요. 그리고 영어로 문서를 작성해서 다른 나라의 장애인 단체들과 교류도 하고 있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제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 무척 기뻐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과 관련된 법과 권리들이 정말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중 제8조 인식체구,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제32조 국제협력, 제33조 국내 이행과 모니터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8조 인식제고. 어릴 때 뇌성마비를 갖게 된 A씨는 축구선수에 대한 꿈을 갖고 노력한 끝에 장애인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국가대표의 꿈을 이룬 A씨를 대단하다고 칭찬했어요. 훈련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코치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패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하긴 머리가 아픈 사람이니원. 코치의 말을 들은 A씨는 분노했습니다. 뇌성마비라고 해서 지적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 B씨에게 안내견 럭키는 두 눈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B씨는 버스에 타는데요. 앞에 서 있던 남학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너무 예뻐요. 럭키예요. 그러고는 그 남학생이 럭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B씨는 럭키에게 친절한 남학생이 고맙기는 했지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모습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앞에서 본 두 사연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생겨난 일들이라는 점인데요. 장애 감수성 부족은 곧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제8조 인식 제고 조항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당사국은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근절해야 하고 장애인의 능력과 공헌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 효과적인 대중인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답니다. 또한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 장애인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할 수 있는 내용을 넣고 대중매체에서도 긍정적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장애인은 불쌍한 사람들이야. 장애는 극복해야 하는 문제야. 이렇듯 우리도 모르게 장애인을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으로 바라보지는 않았나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향한 보이지 않는 장벽과 그릇된 편견이 없어져야 하겠죠.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 먼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인식의 개선은 당사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인식 개선 프로그램과 방송, 신문과 같은 매체를 통한 인식 제고 홍보, 그리고
영유아 시기부터 초중고등 단계 교육과정, 일반 대중 및 장애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훈련으로 하나씩 해나갈 수 있어요. 퀴즈를 풀어볼까요? 다음 중 제8조 인식재고 조항과 가장 관련이 깊은 조항은 무엇일까요? 제11조 위험 상황 및 인도적 긴급 사태, 제24조 교육,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정답은 제24조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육은 가장 중요한 인식 제고 수단이에요. 따라서 제8조는 제24조와 아울러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해요.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통계는 이제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정보가 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사이트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는 1995년 인터넷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통계 자료를 보고 아마존을 세웠고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통계를 잘 활용하면 사업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바꿀 수 있는데요. 장애인의 삶을 반영한 통계를 잘 활용한다면 장애인의 권리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는 장애인 관련 통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2018년 기준 장애인 수는 약 25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해요. 이 중 지체장애가 약 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청각장애, 시각장애 순으로 많았어요. 장애인에게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도 조사했는데요. 응답자의 25.2%가 의료 재활 사업의 확대를 꼽았고, 21.2%가 일자리와 자립자금 지원, 15.7%가 생활 지원 서비스 확대를 꼽았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청소, 교통수단, 식사 준비 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어요. 이런 통계가 실제 장애인 정책에 반영이 된다면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죠. 그렇긴 한데요.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한 통계는 장애인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자료가 되지만 사생활 정보가 담겨서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통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통계 유용성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그 균형을 잘 잡기 위해 UN 장애인 권리 협약은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조항을 두고 있어요. 장애인 관련 통계 수집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료 수집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의 욕구를 분석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생활 정보가 잘못 사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은 이런 논란의 합의점을 찾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당사국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통계 및 연구 자료를 포함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보호수단 및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 수집된 정보는 장애인이 직면한 장벽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고 통계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퀴즈를 풀어볼까요? 다음 중 통계와 자료 수집에 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장애인 권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2번, 장애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합법적인 과정으로 수집해야 한다. 3번, 장애인 관련 통계는 비장애인들은 접근할 수 없다. 정답은 3번이에요. 당사국은 수집한 통계 자료를 배포하고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제32조
국제협력. 저는 사람을 돕는 일을 좋아해 국제협력기구에서 일하고 있어요. 특히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나라에 지원을 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장애인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베트남은 무려 15년 동안 미국과 전쟁을 치렀는데요. 전쟁 당시에 땅에 묻어놓은 불발탄을 밟아서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 소식을 접하고 유엔 개발 계획과 협력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음식과 의료품을 보내는데요. 그분들께 코로나 예방에 필요한 마스크까지 챙겨드리고 나니 마음이 놓였어요. 각국의 장애인을 돕기 위해 세계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 일에 보람을 느껴요. 장애인의 권리는 국가를 넘어 협력할 때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어요.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32조 국제협력 조항이 만들어졌어요. 이 조항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당사국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특히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국제협력에 장애인을 포함시켜야 하고 장애인의 역량 구축을 촉진하고 지원해야 하며 과학적, 기술적인 지식 연구 및 접근에 대한 협력을 촉진하고 필요한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해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인천전략이행기금 사업이 있는데요. 아태 지역 6억 9천만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목표로 2012년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가 채택한 인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국제개발 협력 사업이랍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아태 지역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인천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회의를 지원하며 아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및 개발도상국 정부와 협력하여 일하고 있어요. 퀴즈를 풀어볼까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이행 및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1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협력. 2번, 여러 당사국 간 협력. 3번, 각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협력. 정답을 찾으셨나요? 정답은? 1, 2, 3번 모두 정답이에요. 모두가 상호보완적이고 협조적인 역할을 할 때 본 협약의 의무 이행 및 장애인의 권리 보장 실현이 가능하겠죠. 제33조 국내 이행과 모니터링.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통계와 자료도 수집하며 국제협력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 생활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예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제33조 국내 이행과 모니터링 조항을 만들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당사국은 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 안에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하고 관련 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정기구를 세워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 또한 독립적인 기구와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구들을 설치할 때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원칙을 생각해서 해야 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이 과정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설치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을 위한 기구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비상설기구인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있어요. 비록 상설조정기구는 아니지만 본 협약의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본 협약의 권고처럼
우리나라도 어서 빨리 상설 조정기구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퀴즈를 풀어볼까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의 모니터링 과정에 네모를 포함한 관련 단체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서 네모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그렇죠. 장애인입니다. 시민사회,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모니터링 과정에 충분히 포함되고 참여되어야 해요.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제8조, 인식제고. 가족 단위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리와 인식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당사국은 이 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통계 자료 및 연구 자료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제32조, 국제협력.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 실현을 위한 국내적인 노력의 지원에 있어 국제협력과 국제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당사국 간 국제적 및 지역적 기구와 시민단체의 협력을 통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33조, 국내 이행과 모니터링.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을 위해 정부 내 전담부서를 지명하고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조정기구를 설립, 지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를 모니터링 과정에 충분히 포함하고 참여시켜야 합니다.